저희가 이전 편에서 좀 고가의 맨투맨을 다뤄봤다면요, 좀 더 다양한 맨투맨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컬 스토컬스의 이하 키미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저희가 이전 편에서 좀 고가의 스트릿 느낌이 살짝쿵 나는 맨투맨을 다뤄봤다면요, 좀 더 다양한 맨투맨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맨투맨을 소개합니다.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타임 온무 제품인데요, 이름은 디태처블 포켓 스웨트셔츠로 가격은 34만 5천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95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타임에 가서 맨투맨 제품들을 많이 봤는데 프린팅 맨투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프린팅 말고 바로 이 디태처블 포켓에 눈이 팍 갔어요. 맞아요, 이 포켓이 이름 그대로 디태처블, 붙였다 뜯었다 할 수 있는 포켓인데요, 이 붙임 방식이 벨크로로 되어 있는데 이 벨크로 컬러가 어두운 니온 그린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포인트가 되는 맨투맨인 것 같습니다. 벨크로가 위아래로 붙여져 있어서 다양한 포켓 연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값은 해야겠죠. 돈값 지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넥라인과 소매라인, 그리고 밑단 뒷부분이요, 짱짱한 니트 리브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깨에서부터 소매까지 텍스처 블록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속에 드로우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 드로우 스트링을 당길 경우 우글우글한 소매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맨투맨 한번 쓱 보고 지나가면 솔직히 포켓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맨투맨인데요, 이런 맨투맨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맨투맨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앞에 셀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품의 이름은 미스얼라인드 스웨트셔츠로 가격은 34만 9천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셀의 특징이 좀 오버사이즈로 안 나오고 정사이즈, 핏한 맨투맨을 선보이는데요, 그래서 조금 오버핏이 저희 모델에겐 좀 더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라지 사이즈로 준비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핏이 있겠지만 본인 몸에 이쁜 핏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맨투맨은요, 누구나 맨투맨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라인과 소매, 그리고 밑단에 립 처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맨투맨에 많이 쓰이는 체리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돈 들인 값이 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체리 원단의 특징은 타월처럼 안에 루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특징 때문에 특유의 까끌까끌 거림이 있어서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근데 이 맨투맨에 쓰인 체리 원단은요, 루프가 짧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비싼 값은 해줘야죠. 그쵸, 돈 부렸는데. 내 돈이 테리 원단에 루프에. 자, 그리고 이 맨투맨의 시강 포인트는요, 바로 앞에 셀 로고 아니겠습니까. 앞에 셀 로고가 박혀져 있어야 내 돈값이 여기 들어갔구나 하죠. 이름대로 미스얼라인드 로고가 되어 있어요. 미스얼라인드 엇갈린 로고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저는요, 여기서 개인 취향, 개인 의견 존중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셀 박을 거면 이렇게 엇갈리지 말고 그냥 지대로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앞에 셀 이렇게요. 내가 앞에 셀 입는데 왜 엇갈려야 되죠? 왜 난잡하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누가 봐도 앞에 셀 이게 있어야지. 뭐 이것도 보시면 앞에 셀 뭔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냥 난 그렇다고요. 취향 존중. 그런데 이게 요즘 핫템이라고 해서 이제 취향은 누구나 다르니까 이런 거 또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까봐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엇갈린 로고가 있는 앞에 셀 맨투맨 한번 착샷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마지막 제품은 비커 제품인데요, 이름은 오버사이즈 스웨트셔츠로 가격은 19만 5천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였고요. 사이즈는 95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비커는 옷 맛집입니다. 바지도 이뻐, 티셔츠도 이뻐, 다 이쁜데요. 심지어 이 비커의 포지티브 에러 라인의 시그니처 맨투맨. 이 맨투맨은 아, 기깔나게 맛집 맛집 별미예요, 여러분. 자, 이 맨투맨 디테일을 보시면요. 이름 그대로 오버사이즈 핏이어서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선은 나그랑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 사이즈 상관없이 누구나 소화 가능한 맨투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돈값하는 디테일 나오는데요. 바로 기모 원단을 사용했는데 이 기모 원단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또한 이 맨투맨은 앞서 소개한 맨투맨들보다 두께감이 조금 있어서 겨울철에도 입기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앞면 오른쪽 하단에 비커 고무택이 달려있고요. 뒷편을 보시면 절개 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 제품을 고른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밑단 처리인데요. 밑단 처리가 양쪽으로 드로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요거 전편에 나왔었던 우영미 제품과 흡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그게 반값이에요! 반타작! 이거 사자! 자, 요 제품으로 우영미 핏을 연출하실 수 있다고요. 리플렉티브 로고 그거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대신 기모 박은 거예요. 맞아요. 많은 남성분들이 미니멀한 룩을 연출하기 위해 무지 맨투맨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제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렇게 기모 빠방한 맨투맨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들의 맨투맨을 리뷰하고 착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저번 편에서도 말했듯이 맨투맨은 디자인적으로 뭔가 많이 달라지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무지, 로고 프린팅, 포켓 디테일 등의 요소들로 맨투맨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가의 맨투맨만 준비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셨죠? 그래서 다음 편은 저희가 이제 가성비 좋고 퀄리티 좋고 괜찮다 하는 맨투맨을 데려올 거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문장을 끝까지 잘 완주를 하면 돼요, 보고요. 라고 그냥 어떻게 촬영장에서 붐이 아닐 수 있죠? 미친 거죠? 미친 거니. 뭐야, 이게?